슬래시 사진 등호 SBS 흉부외과 방송화면 캡처 드라마 흉부외과 심장을 훔친 의사들에서 고수가 엄기준의 부름으로 다시 대산병원으로 왔다. 25일 오후 방송된 SBS 수목 드라마 흉부외과 심장을 훔친 의사들 극본 최수진 연출 조영광 에서 박태수 고수 분 가 최석한 엄기준 분 이인은 대산병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최석하는 박태수를 대산병원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박태수에 맡기고 싶은 수술이 있기 때문. 최석하는 이런 수술 맡겨서 원망스럽나. 못하겠으면 말해 라고 했다. 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박태수는 아닙니다. 이어 최석하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태수야. 넌 내가 되고 싶은 의사가 되거라. 난 내가 되고 싶은 의사가 될 테니까 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박태수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최석하는 말 그대로야. 수술 준비 잘해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혼자 남은 박태수는 최석하니 자신에게 진정제를 놓던 걸 회상하며 그렇게까지 하면서 교수님이 되고 싶은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라고 생각했다.